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게 돼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남은순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성경 속의 동물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변함없이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로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서 혼자 말하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이 유일한 소통의 창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가끔 질문을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주 좋습니다. 질문 환영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볼 텐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풀과 나무의 개요 부분이라 한 번에 말씀드리기에는 양이 좀 많아서 두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풀들과 나무들은 어떤 의미를 감추고 있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저처럼 식물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 계시겠지요. 저는 식탁에 오르는 몇 가지 외에는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도시에서만 사는 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지만 식물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식물들도 관심이 없기는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식물들의 일생주기에도 또 그 식물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가르침을 숨겨놓으신 것을 공부해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의 식물들과 나무들을 공부해 보기로 하고 저희 집 뒤에 산길을 천천히 걸으며 나무와 풀들과 눈을 마주쳐 보았습니다. 내가 아는 나무도 정말 몇 가지 되지 않았습니다. 초봄에 눈꽃 같은 꽃이 피는 벚꽃나무, 보랏빛 향기의 라일락, 초여름에 향기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아카시아, 다람쥐들의 식량이 되는 도토리나무, 또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소나무, 은은한 향기로 내가 산에 있음을 알려주는 잣나무. 제가 아는 것은 대략 이 정도였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식물들뿐만 아니라 나무들에도 관심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 말씀이 비유임을 알게 되면서 나무나 식물이 나오는 곳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연구의 출발은 그 말이 가장 먼저 언급이 된 곳을 살펴야 합니다. 말씀의 원형인 창조에서부터 연구가 시작되어야 하므로 창세기 1장으로 가서 풀과 나무를 먼저 보겠습니다. 창조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는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다는 선악 지식 나무와 생명나무가 나오는데요. 에덴은 성전이고 또 내 자신이라는 성경의 통전적 이해를 가지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풀을 공부해보면 땅이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의 병행절인 여섯째 날에는 이것을 사람과 짐승의 먹을거리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누구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우주의 물리적 창조만이 아닌 나를 구원해 가시는 여정과 약속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성전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창조하시는 과정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데 그 땅은 성경에서 사람을 비유하고 있음을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의 말씀을 우주 만물의 물리적 창조로만 읽고 있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알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가르치심으로 이면을 읽으니 이런 상태가 저의 모습임이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가 어떤 것인지 성경에서 그 가르침을 찾아야 합니다. 혼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토우인데요. 이는 형태가 없는 상태로 공허와 텅 빈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텅 빈 곳은 끝이 없는 바다,
즉 무적행에 갇혀있는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입니다. 신명기에서는 토우를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라고 했는데요.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예, 여기에 사용된 말인 선악의 선도 사전적 의미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악은 진리 밖의 모든 것으로 말씀의 본질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 즉 육신의 것들을 말하고 행하고 또 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는 말은 다르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추구이고 자기 열심으로 행하는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이 아닌 짐승의 구조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의 가르침, 즉 비진리 안에 있는 것이지요.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당시 성전 유대교의 가르침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문자로만 읽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런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좀 생뚱맞지만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 다음 편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